보시고요. 자, 16번서부터 보죠. 예. 자, 요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자, 가능한 한 해설 짧게 해서 빨리 끝내 드리려고 하니까, 예. 제발 수업 좀 들으라고. 들으라고, 그죠? 예, 제발 뭐, 시험 보고 도망가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예. 다 듣고, 그러고 나서도 혼자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학원을 조금이라도 일찍 벗어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수업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고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10시, 예, 다른 수업 없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게몇 개만 쭉 추려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길어 한 2시간? 예, 잠깐, 예, 몇개좀 찝어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예, 그 월요일 날 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노량진에서 지적법, 예, 몇 군데 또 찍어가지고 암기사항들, 날짜 뭐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예, 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안 오셔도 라이브로 또 나갈 거니까 금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날한 2시간씩 이렇게 등기 하나 지적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가능한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업은 짧게. 그래서 빨리 끝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제발 좀 들으라고. 그래도 들으라고 그러죠. 도망가지 말고요. 혼자 공부해서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엄한 자료들 보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자료 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정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다. 그럼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드린 거 이외에 다른 자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수 있어요. 그게 오타 났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막 장황하게 풀어놓은 것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리고 추려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것도 되게 벅차지 않아요, 지금? 동영 120 문제도 벅차고 백선 뭐 이게 이런 총리 그것도 벅찰걸요, 아마? 예.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뭘 갖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근본 원리를 깨달았다, 끄떡끄떡거리고, 그러면 내년 시험 준비하게? 내년? 예.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찝어드린 거다 이유가 있으니까, 걔네들의 지문 하나에 맞고 틀리고를 찾아내는 게 지금 할 일이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이해해서 풀리는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거 없어. 예. 2차에는 절대 그런 거안 나옵니다. 1차는 그럴 수 있어요. 1차는. 1차는 뭔가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항상 나오지 않아. 우린 수학이 아니라니까. 수학의 근본 원리를 파악해서 모르는 것도 풀어내고 이런 거 없어요. 법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사항들을 암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뭔가 하나만 딱 알면 다 풀리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그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뭔가 원리 파악해가지고 알것 같지만 그 시험에 안 나와. 제발 좀, 제가 20년간 이것만 연구했어요. 20년간 공시법만 연구했어. 내 전공인 민법도 저버려버리고, 예, 공시만 연구했어. 예. 20년을, 제발. 원리 없어, 원리 없어. 내가 20년 연구해봤어. 원리 없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외우라고, 하나하나 외우라고, 제발. 이렇게 말해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딴 소리 하면, 예. 예, 정말 뭐 지금 뭐 촬영하고 있네? 촬영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잘라주세요,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20년간 강의하고 해마다 문제 나온 거 검토하잖아요. 이건 보는데 저보다 잘 맞춘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진짜로. 예. 내가 진짜 이런 거 촬영하는데 내 무릎속에 얘기하잖아. 예. 내가 제일 잘 맞춰. 그러니까 어디가지고 진짜 엄한 거 보지 마.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진짜. 예.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16번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16번에 1번이 맞고요. 이렇게 3번들 많이 찍었죠? 네, 3번. 자, 16번에 3번에 보시면 자, 을이 죽었대. 을이 죽었대. 왜 이래? 또 을이 죽었대. 자, 을이 죽었대요. 자, 을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을 명의로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할수 없다. 할수 없다. 예. 죽은 사람 못 등기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등기 못 하니까 어떻게 해? 상속인 명의로 해야지. 그죠? 자, 지금 3번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놓고 을이 사망 딱써 있는데 할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죽은 사람 등기 안 된다고. 그죠? 예. 누가 등기 되냐? 자연인 법인. 자연인 출생부터 사망까지. 죽으면 안 돼요. 상속인이 대신해야지.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마치 상속인해야 등기처럼 할수 있다 해서 놓으니까 헷갈겠지 뭐. 예. 사망을 찾아내셔야 돼. 죽으면 그쵸? 예.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우편 촉탁 있어요? 우편 촉탁 있어요? 우편 신청 있어요? 우편 신청은 안 되죠. 예. 신청은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 신청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이고 촉탁은 우편 촉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다 가능하죠.
1번 맞고요. 자, 4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자, 순차 대위할 수 있다. 대위를 또 대위할 수 있다고요. 자, 5번을 외쳤어요. 등기 의무자, 의무자. 사원청의 결의는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전부 하는 거고요. 이것도 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의무자이면서 자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총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 다 틀렸고 1번만 맞습니다. 1번만. 예. 나머지는 뭐 골고루 찍으셨는데 주로 3번을 많이 찍으셨어요. 예. 자, 다음에 17번 보시죠. 17번. 자, 17번은 의외로 또 예, 정답률이 높은 편인데요. 자, 단독 신청 요즘에 잘 나옵니다. 단독 신청. 단독 하는 거. 자, 일단 A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 나와 있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도 단독 신청해요. 자, 누가 단독 신청하죠? 취득자? 그러면 안 돼. 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금 내 거, 전유 부분은 내 건데 이거 공용으로 바꾸겠다. 뭐 자기가 털고 나가야 돼. 그래서 소유권의 명인이 단독 신청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고 자 갚고 털고 울고 털어야 돼요. 갚고 울고 둘 다 말소합니다. 근데 울고는 내가 못 지우니까 걔 승낙서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자 표지부에다가 규약상 공용이라고 취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규약이 폐지되면 누구 거? 취득자 거. 그때는 규약 폐지하고 나서 보존 등기를 취득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지. 그래서 규약상 공용이 될 때는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이걸 폐지돼서 다시 전유분 될 때는 취득자가 하는 거예요. 둘 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원래는 전유분이었는데 규약상 공용을 바뀌겠다. 이거는 소유 명의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건 취득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단독 신청이다. 그다음에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단독 신청이죠. 그다음에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자,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승역지에 신청하죠. 승역지 신청하면 요역지는 직권. 자, 승역지 신청. 요역지는 직권. 자, 요직 그랬죠. 대신에 요역지의 지역권이 등기가 들어갈 때 자, 뭐 쓰죠? 꼭 쓰는 거. 요역지 쓰는 거. 목적과 범위 승역지. 승역지에 쓰는 거, 목적과 범위, 요역지. 서로 번갈아 써줘야 돼. 목적과 범위는 다 써줘야 돼요. 예. 이 토지가 수용됐어. 수용됐으면 이 지역권을 놔둬야 줘버려요.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걸려있었어. 놔둬야 줘요. 자, 승역지면 말소하고, 자, 요역지면 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죠? 두 가지예요. 요역지면 말소하지 않는다. 수용됐는데 요역지면 필요한데 지우면 손해잖아. 그렇죠? 수용됐는데 승역지면 지워버려야 내가 쓰지.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수용됐을 때는 달라집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자체는 단독 신청으로 처리하죠. 자, 수용을 누가 해요? 자, 수용 사업 시행자. 수용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으로 가져가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면 촉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관공서가 뭐예요? 관공서는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면 촉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 신청으로 사업 시행자가 수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주택토지공사는 관공서예요? 공사, 관공서예요? 주택공사, 토지공사 있잖아요. 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LH, 관공서예요? 자, 원칙적으로 공사는 관공서가 아닙니다. 자, 관공서가 되려면 국가나 지자체. 자, 지자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뭐예요? 시도, 시, 군, 구. 여기까지 관공서예요. 무슨 무슨 공사는 단독 신청이에요. 촉탁이 아니야. 그죠? 근데 공사가 촉탁이 달려면 특별 규정이 있어야 돼요. 특별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는 그냥 사설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독 신청으로 보셔야 되고, 무슨 무슨 공사인데 무슨 무슨 사업에 특정한 경우에는 촉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암소리 안 하면 공사는 다 사설이 사설 기업으로 관공서 아니냐 신청이에요, 신청. 그죠? 예. 그래서 수용됐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하다 이럴 때는 촉탁으로 처리합니다. 자, 환매권이 실행이 됐대요. 환매권 실행이 됐대. 그럼 원소유자한테 돌아와요? 원소유자 돌아오죠. 그럼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 자, 이거 직권으로 자 말소를 해주게 돼 있죠. 자, 가등기를 신청한대요. 자,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 자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오면 등기관이 안 믿으니까 자 가면서 뭘 갖고 와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를 가져가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도 등기관이 받아준단 말이죠. 근데 의무자가 협조를 안 하면 판결을 받는 거죠. 근데 판결 받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게 나와야 돼.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죠. 이거 촉탁이에요, 명령이요. 단독신청. 이거 수고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나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이죠. 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가등기를 가등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면 멸실등기죠. 네, 부동산 일부 멸실되면 부동산 일부 없어졌어. 어떻게 해요? 당황해? 부동산 일부 멸실이면 변경. 자, 전부 멸실이면 멸실. 자, 등기 일부를 정리해서 폐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신청해요, 직권이요? 부동산 없어져서 등기부 정리하는 거 신청해, 직권이요? 신청해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단독신청이죠? 자, 단독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멸실등기 단독신청 의무가 있어요? 기간도 있어요? 기간 얼마예요? 뭘 또 90일이야? 1개월. 90일은 지적법. 바다로 된 토지고 지적법. 이건 등기법. 자, 등기법. 표제부 등기는 한 달이에요, 자, 한 달. 자, 표제부는 한 달이에요. 자, 멸실 등기도 표제부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부 다 정리하는 거니까. 폐쇄시키고. 그래서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 소유자가 단독 신청 하여야 한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도 소유자가 단독 신청 하여야 한다. 멸실 등기도 표제부 정리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단독 신청이 아닌 걸로 직권 두 개를 딱 껴놨죠. 네. 나머지 또 단독 신청이죠. 자, 표제부 등기 단독 신청이에요. 한 달 이내 하는 거고요. 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예. 근데 권리 변경 공동 신청. 자, 부부 주고 공동 신청이죠. 예, 다시 변경 사명제 있어요? 변경 사명제. 자, 보통 변경은 단독인데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 그죠? 자, 표제부 변경은 무조건 주등기. 나머지는 다 부기등기인데,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이렇게 해서 변경 사명제는 정리하고 계셔야 돼, 항상.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한 달 이내 단독 신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죠? 멸실 등기도 표제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신청 하여야 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일단 보시고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 세 개 있는데,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맨날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 그러는데, 자, 단독 신청 말소가 세 개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 자,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 둘 중에 죽었으면 사망.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 단독 신청이자 나머지는 사람이. 그죠? 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소재불명.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금 받고 쳐버렸어. 그럼 전세 등기 말소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설정자가 하겠지. 그럼 제가 없어졌어. 어떻게 증명해요? 공시최고 재권 판결. 그걸 받으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죠. 자, 하나 더 혼동. 혼동. 전세권자가 그 집 소유권을 상속받았어. 그러면 전세권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단독 신청 말소. 그럴 때 단독 신청 말소 있어요. 그죠? 예, 또,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내 가처분을 침해한 예를 어떻게 해? 단독 신청 말소. 자, 단독 신청 말소죠. 예. 자, 침해하는 또 뭐 있죠?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데, 그죠? 중간에 침해한 예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 기축권 말소. 자, 내가 지상권 가등기를 걸었는데 중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걔가 나를 침해해요? 아니죠. 그럼 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오늘 문제 있었어요? 오늘 문제 있었죠. 그죠? 그런 경우는 침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따 정답이었어요. 이따 마지막 30번 문제에서 볼 겁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18번. 자,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예, 지상권 등기할 때, 자, 꼭 쓰는 거. 목적과 범위. 자, 목적과 범위죠. 자, 존속기간은 임의적으로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2번. 전세권에 꼭 쓰는 거. 전세금과 범위죠. 자, 양도금지특약은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거지 반드시 쓰는 건 아니죠. 네. 자, 3번.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꼭 쓰는 거죠. 채권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자, 4번. 임차권은 차인과 범위예요. 자, 임차보증금은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자, 5번. 근저당권에, 자, 변제기와 이자 약정 있으면 쓴다 쓸렸죠? 근자가 빠져야 돼. 자, 저당권일 때 임의적사항입니다. 근저당에서는 변제기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거죠. 이자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3번만 오른 거죠. 자, 18번 문제는 뭐 정답을 잘 많이 맞추셨습니다. 자, 19번 넘어가죠. 자, 19번. 19번에 제가 약간 오타를 해가지고. 예, 네, 자, 5번에 가든 게 아니라 상속등기인데. 오타. 그렇다고 뭐 답이 바뀌지도 않아요. 예. 네.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일단 틀렸고요. 일단, 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걸 안 하고 있으면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대위.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인데, 자, 이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안 하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수익자나 위탁자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하게 되면 동시에 못할 수 있다. 자, 동시에 못하고 또 하나의 신청서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때 수탁자가 해야 될 거를 얘네들이 대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일부 보조. 자, 나머지 표시. 자, 일부 보조. 자, 나머지 표시. 이렇게 해서 대위하는 겁니다. 구분 건물은 원래 보통 한꺼번에 등기 들어오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일부만 보존 등기하면, 너 니 것만 하지 말고, 딴 애들 거 표제부도 열고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표시도 동시에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들어왔는데 101호만 등기하고 나머지 미등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오면 나머지 표제부라도 열고 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내 거 아닌데 그러면 대위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위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예요. 만약에 일부 보존, 나머지 보존을 다 대위한다 하면 틀려요.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표시. 대위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건물 멸실은 누가 하죠? 건물 멸실은 건물주가, 네, 건물 명인이 한 달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가 있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 멸실은 건물주가 하는 거고, 토지 멸실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지만, 네, 건물 멸실을 건물주가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죠? 건물 멸실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대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5번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어요. 그럼 상속권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상속권이 있는 거지. 상속권이 있으면 요거를 대위할 수가 있다. 저 상속 등기를 대위하는 건데, 이게 좀 오타가 들어왔어요. 왜 가든 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상속 등기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했으면 못해요. 포기해버렸으면 상속권이 없는 거니까, 그때는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간 내라면 상속 등기를 대위할 수가 있다죠. 지금 5번이 답이고요. 아,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5번 찍으신 거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예. 네. 자, 됐고요. 4번이 없다 있다 바꿔내시면 되고요. 19번, 예. 네. 자, 20번 갈게요, 20번. 자, 20번. 이것도 많이 틀렸네, 20번.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거 몇 호예요? 29조. 제 2호. 자, 2호. 자, 29조. 2호입니다. 자, 29조는, 네, 보통, 호수가요, 예, 1호부터, 자, 11호. 11개 있죠, 11개. 자, 11개 있는데, 자, 그 중에, 예, 2호입니다, 2호. 2호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짝지어진 것을 그랬죠. 그러면 A 보시면, 자, 지분만 나왔어요, 지분만. 자, 자기 지분만. 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자기 지분만 못하는 거 두 개 있죠. 보상. 자, 보상은 무조건 전원으로 해야 돼요. 보상은 전원이다. 자, 각자 못한다. 그랬죠? 나머지는 각자 할 수가 있어요. 실행됩니다. 자, 이거 상속다. 상속. 예. 상속 같은 경우, 자기 상속분만, 자,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각하. 자, 각하 사유 중에서도 2호, 2호. 자, C.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반환은 등기가 신청되면, 자, 이거 실행해요? 각하예요? 실행. 일단은 실행하고 나중에 취미하면 단독 신청 발송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뒤 보시면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자, 부동산 표시가 써 있단 말이죠. 자,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써 있는데 이게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 각하는 각하인데 몇 호죠? 11호죠. 맨 마지막 각하사유가 이걸 알았어요. 또 신청서에도 우리가 부동산 표시를 써내게 돼 있는데 이게 대장이랑 또 안 맞아도 각하가 되는 겁니다.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 또는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각한다. 이거 11호입니다. 11호.
자, 이 보시면 가처분 결정으로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대. 자,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요, 신청이요? 촉탁. 자, 이거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각하죠. 각하 중에서도 이유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촉탁으로 실행돼야 될 걸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각하고요. 깜빡 실행됐어도 무효 직권 말소까지 가는 겁니다. 자, 5번. 미등기에 가처분 등기가 촉탁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등기를 실행해야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실행하고 가처분 등기도 실행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각하 사유만 고르면 세 개, 그죠? 예. 그다음 이후만 고르면 두 개, 됐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각하 사유만 고르면 세 개, 각하 사유 중에 이후만 고르면 두 개. 그죠? 자, 이유가 아닌 걸 다 고르면 네 개가 되겠죠. 이유가 아닌 거. 자, 이유가 아닌 거. 아닌 거는 지금 실행된 거 하고요. 자, 11호에 각하산 거 하고, 저 이거 다 합쳐서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2번. 자, 2번. 네 개가 됩니다. 뭐, 저도 좀 치사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건 답을 고르는 것보다, 자, 지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문 하나하나. 특히 29조 2호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죠. 자, 21번. 21번. 자, 이런 문제 이제 좀 많이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자, 등기필정보 작성. 자, 언제 작성해요? 등기필정보 작성. 뭐라고요? 작성,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여기까지. 이게 작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이게 명신. 이렇게 돼요. 명신이 아니면 완료 통지. 그죠? 작성 통지는 명신. 자, 작성 그러면 보존, 설정, 이전, 추가. 그럼 추가가 뭐예요? 추가가 뭐죠? 자, 추가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여기까지요. 자, 추가라는 말 속에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변경 경정. 자, 말소나 회복은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말소 회복. 단순 변경도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변경 경정 중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이럴 때만 작성 통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명신한테 주게 돼 있어요. 자, 내 명의로 직접 신청하지 않고 다른 애가 내 걸 대신 신청해 준 게 뭐 있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거나 또 승소한 의무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라거나 여기까지예요. 자, 이런 경우 명신이 아니니까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그랬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거나 자, 관공서가 촉탁했을 때 관공서잖아요. 자, 이럴 땐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얘네들은 줘봤자 쓰지도 않아요.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관공서 권리자 위하여. 자, 위하여라고 하면 이건 관공서 권리자가 아닌 거예요. 따로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는입니다. 걔 또는 관공서한테 자, 작성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관공서 촉탁이면 작성 통지하지 않지만 촉탁 중에서도 권리자를 위하여 이런 멘트가 나오면 또는입니다. 또는. 3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신청했어요? 남이 해 줬어요? 남이 해준 거지.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은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자,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거기까지죠. 이런 촉탁으로 등기를 완료했을 때, 자, 이럴 때는 명신이 아닌 거죠? 네, 명인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5번. 등기관 등기를 마치면 자 등기정보를 누구한테 줘요? 명신. 자 명신한테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원칙입니다. 지금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명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자 이제 22번으로 넘어가죠. 자 22번도 이제 외울 때가 됐어. 이제 22번 됐죠? 자 22번의 1번은 제가 지난주에도 내드린 거예요. 내드린 거 지난주에 냈던 거 다시 한번 외워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실 21번의 1번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 더 힘들어.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봤거든. 이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뭐 원리 파악을 해가지고 법의 근본을 파악해. 이게 아니라 전에 봤는데 이거 거꾸로 써있네. 틀렸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얄팍하게 하면 되냐? 얄팍하게 해야 돼. 이제 우리 시험이 얄팍하게. 아, 얄팍하게 해가지고, 그죠? 예, 시험에 딱딱 붙는 거, 이제. 그리고 나중에 모르면 어떡해. 그때 공부하면 되지, 뭐. 예,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얄팍하게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연습시켜드린 거, 그것만 탁, 이거 그때, 지난주에 봤던 건 이게 낫다. 아, 이거 틀렸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봤는데, 오야, X야. 보긴 봤는데, 이게 망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요, 예, 왜 그런지 됐고, O, X,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게 지금 할 일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O야, 이건 X야. 그것만 구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원리 파악해가지고, 그죠? 이 원리를 대입하면은 이제 문제가 풀리고 이럴 리는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면 응용되면 어떡하냐? 제가 장담컨대 이거 응용문제 못 냅니다. 출제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출제 오류. 출제 오류가 뭘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문장 안 건드려요. 심지어 저 1층 전부 2층 일부 4층 똑같이 낼 거야. 내면 못 건드려. 4층 5층으로도 못 받고. 잘못하면 까딱하면 말 잘못하면 이의신청 막 닭들같이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규예요. 예규. 예규 있는 거 딱 갖다 박은 거예요. 예규를 만들면서 자기들 등기관들끼리 논의가 있었겠지. 그 원리 우리가 알 필요 있어 없어? 없대니까. 예. 별별 주장이 다 있었겠지. 그중에 싸워서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런 걸 막 파악하고 있고 바보짓이야. 지금 이게 이해관계 2단이다. 그거 말면 돼. 이해관계 2다. 2다. 그걸 몰라, 이제. 왜 된다고, 이거. 이게 용의권은 서로 겹칠 게 없죠, 사실. 용의권은. 쟤는 1층이고 나는 4층이니까 겹치기 없지만, 아, 1층 전세 연장돼버리면 거기서 돈 전세금 뺄까보면 나도 돈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해관계 아니다라고 틀린 질문 냈었어요. 예, 지금 해당한다.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 나 분명 해줬어, 이거. 분명 해줬어, 이거. 예, 이제 1층, 4층. 예, 이해관계 2다. 예, 나 가르쳐줘, 이제. 예. 자, 두 번째. 농지전세, 각하. 당연하지. 농지전세, 농지전세 못한다 그랬으니까. 토지전세 돼요? 토지는 전세가 돼. 자, 토지전세 돼요. 건물전세 돼요. 토지전세 돼요. 예, 토지 중에 농지만 안 되는 거예요, 농지만. 농지전세 안 돼요. 예. 자, 농지 저당 돼요? 농지 저당. 돼. 왜 되냐. 농지 전세만 됐네니까. 예, 농지 저당 돼요. 예. 농지 지상권 돼요? 농지 지역권 돼요? 돼요. 저, 농지 전세만 된다고. 저. 농지 임차권 돼요? 예, 요건 좀 애매해. 자, 농지 임차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아마 이제 공법 중에 농지법 하죠? 공법은 중요하다며. 어, 농지법만 하나 찍기로 했어요? 농지법. 네, 그렇죠. 뭐, 그건 뭐 전략도 다 쓰고 별거 다 하네. 공부 열심히 하고. 예. 네. 어찌됐건, 예. 네. 그 등기법에서는 농지 전세에 대해서 등기법 규정에 딱 박아놨어요. 임차권은 사실 출제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거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도 역시 농지 임차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많이 있어요. 농지법상. 네, 자, 이거는 그냥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예외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 출제하면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자, 농지 전세는 안 된다. 그죠? 자, 농지 저당은 된다. 농지 지상권도 된다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전세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 소멸했어. 소멸한 경우에도, 자,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게 완전 끝난 건 아니죠? 예. 네. 그 담보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예, 그 일부, 자, 그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자,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완료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소멸을 증명하면 할 수가 있죠. 그죠? 소멸을 증명하면 할 수도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5번은 일부라면 양도액을 자, 쓴다, 안 쓴다? 쓴다. 일부 양도액 쓴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답 4번. 이것도 뭐 많이 한 거니까. 22번. 자, 23번 또 많이 틀리셨네. 23번. 자, 23번 가보죠. 자, 1번은, 1번은, 자, 공유하고 합유하고 서로 왔다 갔다 됩니다. 자, 공유 합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변경. 자, 소유권 변경 등기. 자, 이렇게 등기 원인은 변경 계약이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변경. 이렇게 해서, 자,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공유 합유 서로 왔다 갔다 된다. 둘 다 변경 등기다요. 자, 두 번째. 등기를 마쳤어요.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 때.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자, 언제 접수하죠? 저장된 때. 자, 저장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등기의 효력의 가장 큰 효력은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이 등기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자, 두 번째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죠. 그래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독신청은 이행판결만 되는 거고요. 형성판결은 단독신청이 안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형성판결인데도 단독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 보시면 보존등기요,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는 집 짓고 첫 등기 되는 거죠? 네. 자, 등기해야 될 거예요? 원래 될 거예요? 원래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죠?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하고요. 자, 보존 등기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예, 민법제 187조. 아니, 원리 파악한다며. 이거 원리 파악이 이게. 자, 민법제 186조는 법률 행위. 자, 187조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중에 원시취득이 있어요. 원시취득 했으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자, 집을, 짐은 내 거죠? 내 거. 등기 없이 내 거예요. 그죠? 자,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존 등기를 안 했어. 내 거예요? 등기 아니고 내 거야. 그죠? 자, 내 거에다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 이제 뭘 가등기야. 자, 집 짓고 첫 등기부터 가등기하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보존 가등기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집 짓고 1번부터 가등기는 안 된단 말이죠. 또, 처분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도 안 됩니다. 자, 가압류 등기는 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을 해주게 돼 있어. 그렇죠? 이거를 가등기로 해달라 그러면 가, 그래, 가. 다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 법원 가야 돼.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돼야 돼요. 이거를 내가 가등기로 하고 싶다고 판사님, 가등기를, 가압류를 가등기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가, 그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등기가 이미 있는 거를 가압류를 잡을 수는 있어요. 이미 가등기 걸어 놓은 거를 딴 데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잡을 수는 있어.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됩니다. 근데 가처분을 가등기로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해? 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로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보존등기와 처분제한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보존 처분제한은 가등기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가등기 되냐? 가등기 되는 거. 가등기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에는 가등기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안 된다. 자,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된다. 예. 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 자, 권리를 만드는 게 설정이에요, 설정.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설정이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자, 소유권은 보존하는 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넘어가면 권리자가 바뀌니까 이전. 자, 내용이 바뀌면 변경. 자, 없어지면 소멸, 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다 등기가 되는데, 이 중에 가등기. 가등기는, 자, 보존 가등기 안 되고, 처분 제한 가등기 안 됩니다. 그럼 설정 가등기 돼요? 저당권 설정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된단 말이죠. 자, 이전 가등기 돼요?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자, 변경 가등기 돼요? 변경 가등기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변경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변경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자, 소멸에, 자, 말소 가등기 돼요? 말소 가등기.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되게 돼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 말소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 둘로 나눠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멸의 자, 이 권리는 대부분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 결과적으로는 가등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 규정상으로는 소멸 가등기도 되는 걸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건 물청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출제자들이요, 이제 요걸 냈어요. 요걸 변경 청구권 가등기가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머리에 굴린 거야. 이거 잘못 걸리면 출제 오류도 나서 난리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뻔하니까 요거 낸 거예요. 요거. 변경.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존 가등기 안 된다. 처분 제한 가등기 안 된다는 맨날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을 가등기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섯 가지 변동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또 몇 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처음 듣는데? 이러시면 약간 곤란한데? 혹시 요약서 갖고 오셨으면요. 자,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66. 66. 요약제 혹시 갖고 오셨으면 66페이지 잠깐 보고 가요. 예. 자, 이런 게 또 다 써져 있어요. 그죠? 6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자, 제가 파란 글씨로 넣는 거 있죠?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여섯 가지 변동사항을 우리가 등기하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참고 있어요, 참고? 62페이지 메뉴 참고해 보시면, 가등기는 등기하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자, 보존 처분 제한의 경우에는 가등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예. 그래서 보존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오죠. 자, 이번에 자, 미음 요거 왜 틀었어요? 공동 담보 목록은 자, 언제 몇 개 이상이에요? 다섯 개 이상. 두 개 안 되죠? 다섯 개 이상이죠. 자, 두 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뭐죠?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두 개 이상일 때. 그다음에 자, 모든 건물 동일한 신탁 요거 잡으셔야 돼요. 모든 건물에 모든 토지 모든 건물에 동일한 자, 신탁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있다죠. 요런 게 또 있죠. 저당. 자,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이어야 돼요. 만약에 공동 저당인데 같이 안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왔어. 그럼 안 돼요. 예. 여기 저당, 저기 저당 이렇게 나중에 들어왔으면 안 됩니다. 같이 들어와야 돼. 같이 동일하게 들어온 자, 신탁하고 저당은 합병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이제 24번으로 또 넘어가죠. 24번도 또 많이 틀리셨네, 24번. 24번에 제가 살짝 함정을 팠죠. 네, 살짝. 앞에 보세요. 자, 이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자, 이거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자, 변경 3개 있어요. 네, 부동산 변경 무조건 주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분 무조건 주등기.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 자, 부부주죠.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예요. 권리 변경. 전세권 변경이죠. 이거 이해관계 없으면 부기등기. 이해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 없으면 주등기. 저 이만 하면 진짜 지겨워서 외우겠다, 이제. 외울 때 됐어, 이제. 설마 이렇게 했는데 나올까? 나와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냐? 나와요. 그죠? 설마 이런 거 틀렸냐? 많이 틀려. 예. 놀랍습니다. 진짜 권리 변경, 부부주.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디귿. 요거를 제가 일부러 함정을 딱 봤어요. 예. 디귿은 아무 의미 없어요. 말소야, 말소.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자, 말소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만약에 말소 등기를 하는데 승낙이 없으면 각하당해요. 승낙이 있으니까 말소를 했겠지. 그죠? 예. 승낙이 있으면 말소 할 수 있고, 말소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말소가 부기등기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와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도 언제나 주등기. 자, 소유권 이외 다른 권리 이전하면 다 부기등기. 그렇죠? 예. 그래서 말소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자, 가등기가 있는 거를 가압류로 잡을 수가 있어요. 가등기가 2번 가등기하면 가압류 2-1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죠. 부기등기. 그렇죠? 그다음에 전세권이 있는데 전전세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전세권에 붙여야 되니까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담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등기죠. 자,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어떠 하죠? 전유부분 표제부에 들어오죠. 자, 표제부니까 무조건 주등기죠. 자,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들어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다, 주등기. 자, 권리 소멸의 약정. 이거 많이 했었죠? 예, 네, 부기등기. 자, 소멸의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하고 권리 소멸의 약정. 이 두 가지는 부기등기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주등기를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이유가 없고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거는. 권리 소멸의 약정과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이 약정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로 해라라고 두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거 두 개 꼭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부기등기라는 것 중에 요즘 계속 번갈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요약제 페이지 한번 보고 와요. 자, 요약제 페이지 14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요약제 페이지 144 요약제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10번 있어요. 10번 10번 요약제 144 10번에 보시면 자, 권리 소멸 약정 등기와 공유물 분할 금지, 불분할이라고도 합니다. 불분할, 분할 금지. 요거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 어이없이 무슨 뭐 전세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 주등기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있잖아요. 약정 있으면 쓰는 거. 자, 걔네들 부기등기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주등기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예. 지금 약정 중에 부기등기한 것 제가 특이하게 두 개 딱 찍어드렸잖아요. 나머지 1000번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찍어야지 뭐. 그런 거 맞출 생각하면 안 돼요. 1000번 나오면 다 찍는 거고요. 제가 찍어드린 거 요거 나오면 맞추란 말이에요. 그게 자 권리 소멸의 약정하고 공임을 분할 금지. 특약은 부기등기로 하겠다. 특약 중에 그 두 가지. 예, 특별히 규정에 그 두 개가 딱 언급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출제한다라고 하면 그 출제자가 되게 위험하게 출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진짜로 목숨 걸고 출제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래서 그들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뻔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나옵니다. 소멸 약정하고요. 분할 금지 특약은 부기등기다라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개. 예. 나머지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부부주라든가 뭐 이전 등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말소는 주등기 많이 했잖아요. 딱히 뭐 이렇게 그러네. 홍을 얻을 수가 없네. 예. 부기등기 하는 거 몇 개예요, 지금? 다섯 개. 자, 다섯 개 해놓고 5번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4번. 예. 자, 25번 가죠. 25번. 신탁등기죠. 자, 25번에요. 1, 2, 3 묶어보세요. 25번, 1, 2, 3. 1번, 2번, 3번 세 개 묶어보시고요. 공통점. 25번에 1, 2, 3 공통점. 뭐라고요? 자, 요거 찾아야 돼. 신탁업무 기록 변경. 이렇게 찾아야 돼요. 신탁업무 기록 변경이 나왔다라고 하면, 예, 앞에 주어를 보라 그랬어요? 신탁업무 기록 변경인데, 앞에, 자, 법무부 장관 넘버요. 촉탁. 그죠? 자, 법원 넘버요. 촉탁. 법무부 장관, 법원 다 관공서요. 관공서. 그죠? 예, 근데, 오, 3번은 등기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직관. 우리 찾는 거예요. 자, 이거 아무 데나 갖다 적용하면 안 되고요. 요 멘트를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 아, 신탁업무 기록 변경이 났다라고 하면 주어를 딱 보고, 자, 촉탁인지 직권인지. 만약에, 자, 관공서도 안 나오고 등기관도 안 나오고 수탁자다. 그럼 어떻게 해? 수탁자. 그럼 단독 신청. 수탁자 나오면 단독 신청. 그 주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업무 기록 변경 사유가요. 한 20여 가지가 쫙 있어요. 그 사유들을 우리가 다 못 외워. 못 외우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맞춰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편법을 자, 깨는 출제를 한다 그러면 출제자한테 잘했다 그러면 돼. 하나 틀려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올리니까. 예. 신탁업무 기록 변경 나오면 주어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관공서가 나왔다 그러면 촉탁. 법원도 관공서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도 관공서입니다. 자, 등기관이 나왔다 그러면 직권. 자, 수탁자가 나왔다 그러면 단독 신청. 그렇지 않은 거야. 그죠? 예, 요 원리를 파악하셔서 뭐 푸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4번에 신탁하고 이전 등기는, 자, 별개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순위번호로 가는 거죠. 자, 신청서도 하나 써요, 별개로 써요? 신청서도 하나 쓰는 거고요. 그럼 주등기와 후기등기요? 주등기. 자, 신탁등기, 주등기입니다. 자, 5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이 됩니다. 자, 그렇더라도 신탁 원부는 각각, 신탁 원부는 각각 쓰게 돼 있어요. 신탁 원부도 일괄해서 하나로 쓴다 그러면 틀립니다.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만들고요. 신청서는 하나로 묶어 쓸 수 있어요. 신청서. 그래서 지금 다 맞고 4번만 틀린 거죠. 15번, 네. 이만하면 뭐 정답률은 무난하게 잘 나온 겁니다. 자, 이제 26번 가시죠. 자, 26번에 함정을 살짝 팠는데, 자, 26번에 1번이 왜 틀었어요? 등기 권리자, 아니라 등기 의무자. 자,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자, 등기 필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가 합니다. 의무자가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신청, 자, 하나는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서. 그런 경우에만 등기필정보가 제공되고 이 외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러면 공동신청에선 제공합니다. 공동신청 반대, 단독신청. 자, 단독신청이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단독신청 뭐 있죠? 단독신청 뭐 있어요? 단독신청하면 첫 번째가 이행판결, 이행판결로. 두 번째는 단독 신청. 나 혼자 가는 거. 그게 이행 판결이고. 예. 또 단독 신청.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상속. 상속은 단독 신청이죠. 예. 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 등기도 단독 신청이죠. 그죠? 예. 또 단독 신청. 아까 했던 거. 수용도 있고. 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그죠? 예. 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가등기를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 전 명령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됐죠? 예, 가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 또 단독 신청. 혼동, 또 사망, 또 소재불명. 그죠? 예, 또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탁 말소도 수탁자 단독. 그렇죠? 예, 그렇게 단독 신청도 쭉 보셔야 돼요. 예. 그럼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표정부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공동 신청일 때 의무자가 있으니까 낸단 말이에요. 근데 단독 중에 내는 거 딱 하나 있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는 단독이라도 된다. 그럼 뒤집으면 승소한 권리자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공한다는 거. 등기표정부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는 거죠. 작성통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보존설정 이전 추가 명신 이렇게 나와요. 작성통지는 명신, 제공은 의무자. 의무자. 자, 두 번째, 등기 목적도 같고 등기 원인도 같아요. 자, 하나의 계약서로 두 개를 샀다. 둘 다 소유권 이전이다. 근데 관할도 다 같다. 그러면 신청서를 일괄해서 낼 수 있다. 그렇죠? 원래 건당 신청서 쓰는 게 맞지만 묶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일괄 신청. 자, 3번,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자, 지분을 쓰게 돼 있죠? 자, 이때 지분은 공유지분, 합의지분.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 자,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 그랬으니까 합의라는 뜻만 쓰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분을 신청서에 써내게 돼 있습니다. 자, 4번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자,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인도 안 쓰고 일자도 안 쓰고. 그래서 원인 안에 아예 비어 있어요. 빈칸이죠. 다음에 자 5번 일부래요. 일부. 자 일부면 자 그 일부 양도액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일부 채권액을 써야죠. 자 넘어가는 부분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1번만 드린 겁니다. 자 27번 가시죠. 자 27번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외웠어. 외웠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27번. 자 27번에 1번과 2번을 세트로 묶어놔야죠. 1번, 2번. 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동일인일 때 된다라고 했다가 동일인이 아닐 때도 된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각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전세권보다 먼저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면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하하지 않고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인이면 얘는 전세권으로도 보호하고 주택임차권으로 보호하고 둘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로 일찌감치 바뀌었는데 동일인이 아니라도 들어올 수가 있다. 또 개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볼 건 아닙니다. 특히 5번 지문은 제가 지난 작년에 강조해서 출제했던 거죠. 자, 일부일 때 도면이 들어갔는데 자, 특정층 전부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전부기 때문에 도면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를 빌릴 때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 2번. 이것도 아주 뭐 많이 맞추셨습니다. 자, 이제 28번 가시죠. 28번. 28번도 뭐 무난하게. 자, 28번에 1번에 보시면, 자, 왜 틀렸어요? 자,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요. 특별조치법상 60일인데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과태료 있어요. 60일. 특별조치법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등기법하고 지적법은 과태료가 없는데, 특별조치법, 요거, 매매계약이면 쌍무죠? 쌍무. 자,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애들이 술술 생략하고 중간 생략 등기 넘어가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왕에 이런 거 위반하고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렸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실청한 게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자, 매매 계약서 네모. 자, 매매 계약서.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자, 매매 계약서로 이전 등기래요. 그럼 거래가 신고를 했겠죠? 그럼 신고된 그 거래 가액을 신청서에 써낼 필요가 있어요. 신청서에 우리 5억이다? 라고 써내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신고필증 보고 5억 맞네? 라고 하고 나서 등기부 중에서도 어디다 써줘요? 갑구에. 예, 권리자 기타 사항란. 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다가 얘 얼마라고 써주게 돼 있는 거죠. 자, 3번. 거래 가액을 신청서에 써내는 중에, 자, 한 개래, 한 개. 한 개. 그럼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에 대해. 이럴 때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두 개 이상일 때 목록을 내지만, 한 개일 때도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일 때는 들어가는데, 여기선 한쪽만 여러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목록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4번. 자, 관할 신고, 관할 관청이 다르대. 달래. 다르면 두 개 이상이라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할 관청이 동일해야, 동일해야 두 개 이상일 때, 자, 매매 목록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
두 개 생각. 한 개일 때도 낸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양쪽에 다 여러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2번만 맞는 거고, 자, 나머지는 조금씩 다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28번 됐고요. 자, 29번 것이죠. 29번. 자, 29번도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자, 29번. 예, 폐쇄된 등기 기록은 열람할 수가 있고요. 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가 있어. 그죠? 열람 증명서가 다 가능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고, 예,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는, 등기는, 뭐 최근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예. 등기부 등본 띄워보시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이유가요. 말소된 것들을 표시 안 하고 등본을 띄워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만 해주거나 아니면 말소사항 포함을 해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효사항만 보면 좀 더 간편하죠. 말소된 거 봐봤자 머리만 아프지. 막 줄 거놓고 새로 써놓고 난리 났거든. 싹 빼고 현재 살아있는 것만 딱 뽑아달라 그러면 편리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폐쇄됐대. 폐쇄됐으면 현재 등기로서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다 현재 유효사항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폐쇄된 게는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주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열람됩니다. 자, 누구나 증명서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기 이제 3번이 틀렸고요. 자, 폐쇄된 등기도 당연히 영구보전합니다. 자, 영구보전. 등기기록도 영구보전이고 폐쇄등기기록도 영구보전이고 넓은 의미 등기기록으로서 매, 도, 공, 탁 얘네들도 영구보전이고 그렇죠? 영구보전 여기까지예요. 신청정보 붙으면 5년. 신청서, 신청정보는 5년. 나머지 뭐 10년 뒤, 1년 뒤가 많이 있다. 이렇게 자 두 가지 아셔야 돼요. 등기는 영구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신청정보 붙으면 5년이고 나머지는 뭐 10년, 1년 많이 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영구보전입니다. 이것도 등기기록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첫 등기 낸 거를 잘못해서 말소한대. 어떻게 해요? 폐쇄해서 미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존등기 말소하면 폐쇄합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구분 건물이래. 구분 건물이래. 구분 건물이 요기 보존등기를 말소했대. 그럼 전체 폐쇄해요? 이건 전체 폐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폐쇄한다고 맞긴 맞는데 이게 만약에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구분 건물에서는 예외다. 자, 구분 건물에서는 보존등기 말소하더라도 전체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멸시등기. 여기 있다. 멸시등기. 자, 멸시등기도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죠? 표제부. 그렇죠? 이거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기간은 1개월. 자, 소유자가 단독 신청 하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멸시등기. 표제부에다가 이게 없어졌다라고 표시하고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말소도 폐쇄라는 거고요. 자, 멸시등기도 폐쇄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도 구분 건물이다라고 하면 예외입니다. 자, 이 경우도 구분 건물은 예외다. 구분 건물의 경우 이거 하나 없어졌다 그런다고 전체를 폐쇄하지 않단 말이죠. 보존등기 말소나 멸실의 경우, 자, 건물 멸실, 자, 보존등기 말소, 이런 경우는 폐쇄 사유지만, 구분 건물은 예외다. 이 정도고요. 자, 5번은 지문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취급이 불편하면, 옛날에는 이게 종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종이로 돼 있는 경우, 이거 전부 다 등본 떼달라고 하면 다 떼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서, 좀 필요 없는 거, 옮겨놓고, 자, 옛날 거는 전부 다 폐쇄해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옮겨 적는다. 이건 예전 말로 이기라고도 하는데, 이기,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이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예. 옮겨 적는다. 자, 옮겨 적으면 옛날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폐쇄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번만 드린 거죠. 자, 오늘 마지막 30번 문제, 가등기. 가등기는 뭐 꼭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뭘 찍은 거야? 5번 찍었어요? 4번? 4번이 맞는데. 3번 찍었어요? 예? 가등기 하면 취득해요? 가등기를 취득해요? 본등기를 취득해요? 본등기를 취득하지. 그럼 가등기만 하면 농취증을 낼 필요가 없다. 맞네 뭐. 그럼 본등기 할 때 농취증 내는 거죠. 가등기 때 미리 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그거는 좀 엄격하게 하니까 미리 내라고 그러고 본등기 때 안 내겠지 거꾸로. 나머지는 다 본등기 때 처리합니다. 자 실거래가액 신고하는 거. 실거래가액 신고는 가등기 때 할까 본등기 때 할까? 본등기 하죠. 가등기 때 뭘 실거래야. 예, 본등기를 해야지. 그죠? 예, 거미는 가등기 때 본등기 때? 본등기 때. 다 본등기예요. 근데 가등기 때 미리 하는 거 딱 하나. 토지거래 허가. 농취증도 본등기 때예요. 그래서 가등기 때는 낼 필요 없다. 별거 아니지. 그다음에 가등기도 이전할 수가
있어요. 자, 가등기 이전은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소유권 이전 빼놓고 모든 이전 다 부기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도 무조건 부기등기. 가등기를 산다는 건 순위를 사는 거예요. 가등기를 잡아놓은 순위가 3순위다. 그럼 나는 3-1 가는 거지. 그래서 가등기 이전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이때 물권 변동 청구권. 이거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 변동 청구권이에요. 앞으로 변동될 거다. 아직 내 건 아니다. 이거죠. 물청은 내 거다. 이거예요. 네, 물청. 물권적 청구권은 내 거다. 건들지 마. 이거는 가등기 안 돼요. 근데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고, 그 된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고, 그 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죠. 자, 1번 찍었네, 1번. 1번도 많이 안 찍었네. 1번은,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났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에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낼 필요가 없다. 자, 단독 신청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의 의무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단독 신청이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4번의 포인트는 지상권 가등기예요. 지상권 가등기. 지상권 가등기가 만약에 3월 달에 걸려 있었어. 그다음에 지상권 본등기를 10월 달에 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왔죠? 저당권이. 그 사이에 5월 달에 저당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5월 저당, 3월 가등기 누가 더 센 거예요? 3월 가등기 써야지, 3월. 그러니까, 자, 요 저당권이 쟤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얘가 용의권이면 침해를 하는데, 얘가 용의권이 아니니까, 얘는 용의이면 되니까, 어차피 후순이고, 얘가 얘를 침해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용의권끼리 부딪혔으면 쫓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당권이 꼈으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 가등기가, 자, 3월에 걸리고, 저당권 본등기가 10월에 들어왔어. 10월에 들어왔어. 근데 중간에 자 지상권이 5월에 꼈어요. 침해해요? 침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저당권은 전혀 침해를 안 받아요. 저당 가등기면 뭐가 들어와도 다 데려갔대. 나중에 이게 본등기 치면 순위가 일로 가고요. 경매 치면 다 죽일 수 있어. 그때 죽이는 거지 지금은 죽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 가등기 나오면 다 데려간다. 그죠? 근데 앞에 용의권 가등기 났다라고 하면 용의권만 지운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하나 더. 소유권 가등기야. 소유권 가등기가 3월 달에 소유권 가등기 걸렸어요. 그리고 자, 본등기가 자, 10월 달에 걸렸어. 됐죠? 예. 근데 5월 달에 자, 제3자가 저당을 잡았어. 저당권. 나는 소유권 가등기 잡아놨죠? 저당권이 5월에 끼고 들어왔죠? 예. 이거 본등기 치면 지워 안 지워? 지워야 돼. 소유권을 쓰려면 아무것도 없는 소유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저당이든 전세든 뭐든 다 지워야 돼요. 소유권이니까. 그죠? 자, 대신에 5월 달에 가압류가 돼요.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 가압류가 요 3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예요. 이게 뭐예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지. 그럼 얘는 얘가 2번이면 얘는 2-1이야. 그럼 얘는 본등기 하더라도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그래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직권말소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4번만 답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5번의 포인트는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그럼 제3취득자도 이해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이게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4주차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